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과거와 미래. 우리는 결코 현재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두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좋은 것들은 현재의 우리를 붙들어주고 아직 우리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희망은 우리를 자신 있게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품으로써 과거의 좋지 않은 일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간섭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묵상. 미래를 붙드시고 과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현재에 살아갈 만한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